오세훈의 해고로 인해서 지금 해고 노동자로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. 네,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10여 년 전에 아이들하고 싸웠죠. 밥 안 준다고. 최근에는 장애인들하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약자와 동행하겠다 하고 있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강자입니까? 우리는 다 약자입니다. 영종사진을 보고 정말 차마 한 장 한 장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내 자식 같고 비통한 심정입니다. 오세훈 시장은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또 죽은 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. 이자가 서울시장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 대명천지에 부끄럽습니다. 이자가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게 너무나도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.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지시해서 개고장을 만들어서 빨리 쫓아버려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옥죄고 그 과정에서 4급 공무원인 재난안전과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오세훈 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겁니까? 오세훈 시장이란 자가 우리 유가족들에게 내민 카드가 뭡니까? 녹사평역 지하 4층에 그 어둡고 캄캄한 데 들어가서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공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란 자입니다. 그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약자와 동행한다는 말을 함부로 메깔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것은 안 된다, 이래선 안 된다 하고 11시에 여기서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최소한 우리 안타깝게 죽은 이들과 함께 이별할 시간이라도 좀 갖자, 정말 영종산이라도 부여잡고 함께 슬퍼하자고 오세훈 시장에게 제대로 된 분향소를 설치해달라 요청했습니다. 이제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. 설치해달라가 아니라 설치하라. 윤석열은 여기 와서 석고대죄하고 오세훈은 너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이 숱한 목숨의 죗값을 치러라 하고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.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,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한국 사회를 지금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이 그 힘을 모아주시길, 여기에 계신 정치인분들 그리고 기자분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분들과 함께 호소합니다. 정말 이 시작이 비록 지금은 많지 않지만 저는 7개월 동안 싸웠습니다. 농성장을 철거시키고 고용노동부 1층에서 정보농성할 때 저는 다 무죄 받았습니다.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. 그들이 바로 약자와 동행을 거부한 그들이 바로 범죄자이고 이 사회를, 안전한 사회를 가로막는 자들이 바로 그 자라고 봅니다. 함께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